누구? 나 김준하 형제님 누나 되는 사람이에요. 누나요? 김준하 형제님, 아니 몇 년 만에 누나를 봤는데 인사를 안 하세요? 인사고 뭐고, 전화한 용건부터 말해. 엄마 일이 뭐야? 김준하 형제님, 그동안 돈은 또 얼마나 불리셨어요? 수녀님이 뭔데 내 돈에 자꾸 욕심내요? 통 크게 몇 군데 기부했으면 됐잖아요. 그 돈은 김준하 형제님 것이 아닙니다. 이 세상 모든 형제 자매님들과 나누라고 그분께서 기회를 주신 거죠. 대 이럴 줄 알았어. 수녀한테 또 속지 또 속아. 엄마 얘기는 핑계고 또 기부 때문에 불러냈지? 안 그래도 머리 복잡해 죽겠는데 누나까지 왜 이래? 수녀님, 돈 내놓으라는 협박 한 번만 더 하시면 누나고 뭐고 경찰에 신고합니다. 좋은 말로 할 때 연락하지 마세요. 말은 저렇게 해도 제가 부탁한 곳에 기부는 다 해줬어요. 그 돈으로 죽어가는 아이들도 살리고 목마른 곳에 우물도 파줬답니다. 아, 네.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. 잠시만요. 네? 저랑 차 한잔 해주실래요, 자매님?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기한 일이에요. 몰랐던 사촌이 생긴 거잖아요. 할머니, 고모님 따님은 어떤 분이세요? 수녀님이야. 수녀님이요? 그래, 나도 처음엔 내 눈을 의심했다.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서 조심스럽기도 하고. 할머니, 그래도 유전자 검사는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유전자 검사? 고모 유전자도 20년 전에 등록했다면서요. 너무 오래전 기록이라 혹시 모르잖아요. 따님하고라도 확인해 보셔야죠. 내 생각도 그래. 이런 일에는 착오가 생기는 경우도 간혹 있잖아. 유전자 검사 결과 나오려면 얼마나 걸려? 민간업체에서 검사하면 보통은 하루면 돼요. 하루면 금방 나오네. 예. 네.